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시행인가 무효 판결을 내린 대구 동구 신암 뉴타운 재개발 사업. 문제는 선량한 조합원들입니다. 네, 설계 변경과 재인가에만 여러 달이 더 걸리는 만큼 분담금도 늘어나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신암 5동 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980여 세대 규모의 단지 건립을 위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 일반 분양을 계획했던 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왔는데 시행인가 무효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해도 된다고 해갖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는 것은 이거는 법치 국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며칠째 지금 잠 못 자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사안이고. 이곳 조합은 이미 네 가구를 제외한 전체가 이주했고 철거도 대부분 마친 상황. 철거와 이주 보상비의 이자 비용만 한 달에 수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 지연은 곧 조합원들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무효 판결에 포함된 신암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층수를 낮추고 재인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합 측은 고도 제한과 관련해 각각 4, 50세대를 줄여서라도 사업을 가능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공군 측의 협조 없이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정도 지연에서부터 많게는 뭐 조금 더 한 8개월 정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응해서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구 동구청의 사업 인가를 받고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이 하루아침에 멈춰서면서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